안녕하세요, 르데스크입니다. 이번에 르데스크 청년 워라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 자취생들의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다이소 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명동에 12층짜리 다이소가 생겼다고 해서 제가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확실히 12층이나 되는 다이소라고 하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벌써 내부가 궁금해지지 않나요?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현재 보고 있는 곳은 1층의 내부 모습입니다. 확실히 높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의 줄이 조금 길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물건이 많다 보니까 바구니를 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이소의 헤어클리너입니다. 헤어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두달 안에는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거는 아무리 싸도 5,000원이더라고요. 근데 다이소의 헤어클리너는 1,000원밖에 하지 않아요. 가성비적으로 너무 좋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는 다이소의 손세정제입니다. 펌프 용기랑 같이 사서 채워놓고 집에서 사용하면 정말 좋더라고요. 고체 비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오래 있다 보니까 조금 찝찝하잖아요. 청결적으로도 너무 좋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세 번째 상품은 자석후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티커 상품은 사용을 많이 꺼려 하세요. 저 또한 그런데요. 자국도 남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접착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많이 사용을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자석후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철제 제품에는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고 모자거리처럼 활용도 높아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상품은 물막이 칸막이입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할때 옷에 물이 많이 튀는데요. 이걸 사용하면 옷에 물이 튀는 것을 많이 방지해주고 설치도 편해서 한번 사놓고 쓱 설치하면 끝나는 제품이라 너무 좋았어요. 심지어 잘 망가지지도 않아서 추천해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상품은 비닐봉투 거치대와 뽑아쓰는 비닐봉투입니다. 처음에 자취를 할때 힘들었던 게 분리수거를 하기가 너무 귀찮고 정리하기도 힘들고 그랬어요. 이걸 집에 두니까 일반 쓰레기랑 분류하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미관상으로 깔끔해서 아주 만족한 제품입니다. 여섯 번째는 신발 의류 방수 스프레이입니다. 이게 처음에 사용할 때는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갔다 오면 그때 진깔이 발휘하더라고요. 신발에 얼룩도 생기지도 않고 오염도 되지 않아서 흰색 신발 같은 데 뿌려놓으면 효과 만점입니다. 일곱 번째는 규조토 건조대입니다. 화장실 물기에 장시간 노출이 되어 있으면 폼클렌징이나 스킨 로션 같은 곳에 물때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때 이걸 밑에 깔아두면 그런 문제가 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때가 낀 제품은 닦아줘도 얼굴에 쓰긴 좀 꺼려지더라고요. 저같이 그런 청결이나 위생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제품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이소의 자취 이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취 초년생들, 또 고생 많으신 직장인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응원하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볼수록 매력적인 혁신 언론, 젊은 신문, 리데스크였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인스타는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